안녕하세요. 맛쟁이에요. 날이 너무 추워서 닭가슴살로 닭곰탕 한번 끓여볼게요. 냉동실에 있었던 국물용 무, 저는 냉털로 사용합니다. 무 조각조각 잘라서 국그릇 3 넣고 보글보글 15분 동안 끓여주세요. 마늘도 한 주먹 쓱 넣으면 풍미가 훨씬 좋아져요. 삼계탕처럼. 닭가슴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찢어주세요. 칼로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찢는 게 식감도 훨씬 좋고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이 레시피 닭가슴살만으로도 진짜 맛있어서 자주자주 해먹으려고요. 15분 끓이면 이렇게 뽀얀 국물이 여기에 닭가슴살을 가득 넣고 연두 3큰술, 대파 2주먹, 후추 톡톡톡톡 하면 간은 끝이에요. 혹시 드시고 부족한 간은 마지막에 소금간, 10분 정도 더 보글보글하면 기름기 별로 없어서 깔끔한 국물이 됩니다. 진짜 간단한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저는 진짜 자주 해먹으려고요. 그러면 맛있게 드시고 지금까지 맛쟁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